사무직으로 일했었거든요. 일도 적성에 너무 안 맞고 돈도 많이 안 주고 해서 아르바이트하고 공장에서 일한 돈 모아가지고 제 지분을 조금 넣어가지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제 지분이 한 30% 정도 들어가 있고 닭은 또 흔하지 않은 상품이고 가루도 특별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말로 해야 됩니까? 조만간 대한민국의 닭 목살 사라질 겁니다. 1월달 기준 한 6,8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6,000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30% 가져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 인건비까지 해서 한 7,800 정도는 들고 가는 것 같아요. 그 직장 다닐 때는 얼마 벌었어요? 한 200 조금 벌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한 만큼 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집이 좀 많이 더러운 것 같아요. 좀 많이 더럽네요. 네, 잠밖에 안 자다 보니까 애초에 이제 출근 목적으로 집을 잡은 거라 가지고 가스도 설치 안 돼 있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운대에서 닭구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29살 김승원이라고 합니다. 집이 천장도 엄청 넓고 아 여기 복... 네, 복층이에요. 아 이렇게 위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네, 월세가 40만 원. 해운대인데 이렇게 싸요? 오래됐거든요, 집이 생각보다. 같이 일하는 직원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아 근데 해운대인데 바다는 안 보이네요. 네, 바다 별도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가게 바로 앞이라 가지고 5분도 안 걸립니다. 엄청 가깝네요. 네, 일부러 출근 편하게 하려고 가까운 곳 잡았어요. 여기가 아마 제일 가까웠을 것 같아요. 직원분이랑 같이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월세는 직원분도 같이 내시는 거예요? 반반씩 내고 있습니다. 국민생활 원래 다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게가 좀 더 잘 되면 제가 다 내기로 했었어요. 잘 되면 또 그 친구도 같이 하나 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학생 때 알게 된 사람이라 그때부터 같이를 같이 했었거든요. 대학 친구예요? 네. 직원분들이 벌써 나와 계시네요? 아 네, 원래 저희가 4시 오픈이라 가지고 4시 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직원들. 사장님 가게 오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제가 숯도 미리 담아놓고 하는데 오늘은 저 촬영 때문에 직원들 미리 좀 담아놨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지금 21살입니다. 군대 가셨어요? 저 군면제여가지고. 아 신하들이네요? 네. 군 면제면은 공익도 안 하고? 네, 공익도 안 하고 개인 사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신의 아들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매력 좀 있네요? 빼려고 했는데 다들 매력이라 하셔가지고 안 빼고 있습니다. 직원분 한 분은 신의 아들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갔다 온 사람 입장으로서 한 번쯤은 가봐야 되지 않나. 여기 해운대잖아요. 가게 비싸지 않았어요? 해운대도 또 해운대 안에서 가격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곳으로 왔습니다. 보증금이 5,000이고요. 월세는 320. 사장님 이건 뭐예요? 저희는 이제 숯불 화로다 보니까 바로 요 위에다가 화로를 올려드리거든요. 나무 위에 바로 올리니까 나무가 너무 타가지고 철판도 깔아놨거든요. 개선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개선할 점은 못 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친 거예요, 가게가? 작년 11월 말에 오픈했거든요. 이제 한 4개월 차 정도 됩니다. 여기가 닭구이집이잖아요. 네, 운 좋게도 이제 여기 상권 안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하면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썩었어요? 아,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레트로 감성이라 해가지고 돈 주고 작업을 한 겁니다. 어서오세요. 그쪽에 자리를 붙여드릴게요. 오시자마자 바로 손님이 오시네요. 아, 네. 기분이 좋습니다. 오시자마자 바로 손님이 오셨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손님이 많이 오면 눈치 안 보여서. 퇴근 시간 전인데 또 손님이 이렇게 자주 와요? 상권이 동네 상권이다 보니까 직장인들만 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해운대잖아요. 아, 해운대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아, 관광 상권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델몬트병에다가 보리차 담아서 드리고 있거든요. 추억의 델몬트병이라고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델몬트를 아직도 팔아요? 인터넷에서 공병만 주문한 거라가지고 델몬트병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달라고 하는 손님 없었어요? 달라고 하신 손님은 아직 없습니다. 달라고 하면 주실 거예요? 세 번호만 한 명 드리기로 하려고 합니다. 스페셜 모듬이라고 소금구이랑 양념 모든 부위가 다 들어가 있는 메뉴거든요. 제일 잘 나가는 메뉴. 아기여가지고 굽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손님들 먹기 편하게 이제 저희가 다 구워주고 있습니다. 구워주는 거 힘들지 않아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 일하는 맛도 나고 재밌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구워주시면은 팁 같은 거 안 받아요? 한 번씩 받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또 받고 더 잘 구워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받을 때가 얼마였어요? 2만 원?
사장님 어린 나이에 창업하신 거잖아요. 이거 하시기 전에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평범한 대학에 나와가지고 취업도 했었는데 LG 1차 하청에서 제가 사무직으로 일했었거든요. 일도 적성에 너무 안 맞고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려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돈도 많이 안 주고 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했던 사장님한테 제가 연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직원으로 같이 일하다가 제 성실함과 간절함을 알아보셨는지 사장님이 자기를 같이 하자 하셔가지고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공장에서 일한 돈 모아가지고 제 지분을 조금 넣어가지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 지분 사장님이에요? 제 지분이 한 30% 정도 들어가 있고. 그럼 70% 가진 사장님은 아예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저를 그만큼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안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이렇게 나와서 일하시잖아요. 인건비는 따로 받으시는 거예요? 네, 제 인건비도 나옵니다. 그러면 오히려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좋겠네요? 네,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도 훨씬 낫고요. 손님들이랑 고기 구워주면서 대화 몇 마디 나누는 게 저는 더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다들 사무직 못 가서 안 다닌데 저는 또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게 답답하더라고요. 몸을 쓰고 활동적인 그런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사무직 말고 생산직도 있지 않았어요? 생산직은 너무 로봇 같더라고요. 생산직은 생각도 해본 줄 알았어요. 이건 어떤 부위예요? 이건 봉입니다. 봉. 손님들이 드실 때 안까지 잘 안 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손질해서 이제 나갑니다. 여기 닭이 많은데 몇 가지 닭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부위별로 있는 거거든요. 윙이고요. 봉, 길다란 게 목살. 이쪽이 다리살이고요. 뭐가 제일 잘 나가요? 목살을 다들 신기하시더라고요. 목살 드셔보시고 다들 맛있다고 하십니다. 닭 목에 살이 있나요? 발굴 작업이 좋아져가지고 목살에 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닭 목살은 닭 한 마리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비싼 거 아니에요? 다른 부위에 비해 목살이 좀 비싼 편인데 1인분 시키면은 180g 나가고 있거든요. 180g이면은 닭이 몇 마리 들어가는 거예요? 10마리는 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닭 특수부위 판매하는 곳이에요? 특수부위도 판매하고 일반 부위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리는 230g에 13,000원이고요 목살은 180g에 14,000원입니다 치킨 시키면 다리가 인기 제일 많은 부위잖아요. 근데 그람수도 엄청 많고 가격도 싼 편이네요. 수요가 많다 보니 조금 싸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싸게 팔면 남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또 닭이 술을 부르는 또 메뉴더라고요. 술 마진이 좋아가지고 많이 남습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이제 29살입니다. 사장님이랑 동갑이시네요? 네네 20. 엄청 동안 같아 보이시는데 네. 21살이라고 한 저 직원분이랑 동갑인 줄 알았어요. 저 친구가 약간 노안이 있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 직원분이 신의 아들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화가 났지만 이미 전에 갔다 왔으니까 근데 본인은 또 이미 자기는 이제 갔다 온 거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갔다 와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사장님도 고기 구우시는 거예요? 제가 또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해야죠. 메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뭐예요? 스페셜 모듬이라고 모든 부위 다 드셔보실 수 있거든요. 그게 제일 많이 나갑니다. 드셔보시고 괜찮았던 부위로 보통 단품 추가 많이 하세요. 단품 주문 같은 경우에는 다리하고 목살이 제일 많습니다. 사장님이 월세 반반씩 부담한다 들었는데 월세를 제가 다 내고 있고 관리비를 사장님이 내고 있네요. 월세가 더 비싼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나중에 장사 잘 되면은 자기가 더 낼 거라고 하셨거든요. 아 진짜요? 세상 처음 듣습니다. 같이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친구가 먼저 전화 와가지고 같은 길을 한번 걸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나를 찾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럼 나중에 가게 차릴 생각 있으신 거예요? 네 생각은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청소하세요? 매일 오픈하면 하고 있어요. 지금 오픈한 지 시간 꽤 지난 거 아니에요? 촬영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식당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내 앞에 닭구이집을 하신 거예요? 보통 외식하면은 삼겹살 이런 거밖에 생각이 없는데 닭은 또 흔하지 않은 상품이고 바로도 특별해서 선택하게 됐어요. 닭구이는 평소에 자주 드셔보셨어요? 아니 처음 먹어봤습니다. 처음엔 신선한 맛이었고 맨날 튀긴 치킨만 먹다가 숯불 화로에도 먹으니까 또 색다른 맛이더라고요. 네 사장님은 동업이시잖아요. 그 집은 70%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 하자고 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분이 닭구이집 하자고 했을 때 어땠어요? 처음에는 조금 생소한 종류다 보니까 제가 한번 먹어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서울에 같이 올라가서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먹어보고 맛있어 차리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맛없으면 안 차리려고 했어요? 맛없으면은 다른 메뉴를 추천하지 않았을까. 그럼 서로 의견이 다 맞춰서 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 말할 때도 진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먹었을 때는 누구나 좋아할 맛일 것 같아가지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닭구이집은 생선 네. 아이템이잖아요. 네네. 직접 차려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손님들 반응도 되게 좋고요. 남녀노소 구분할 거 없이 다 좋아하셔서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삼겹살은 또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큼 경쟁력도 심하고 한데 바꾸면 좀 생소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표고버섯 안에 닭고기랑 야채를 갈아가지고 완자를 만든 거거든요. 별미입니다.
보통 삼겹살집으로 많이 가잖아요. 여기 그렇죠. 닭고기집 오신 이유가 뭐예요? 닭고기가 먹고 나면 삼겹살 돼지고기보다 속이 편해요. 숯불에 직접 구워주시니까 더 맛있고. 3일 연속 닭만 먹는다고요. 앞쪽에 빼놓은 건 드셔도 되시거든요. 아, 예. 맛이 어떠세요? 말로 해야 됩니까? 표고 와사비라고 표고 와사비 소스하고 같이 먹으면 끝내줍니다. 어떤 부위가 제일 맛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목살 부위를 제일 좋아합니다. 닭목살이 트렌드거든요. 조만간 대한민국에 닭목살 사라질 겁니다. 지금 지분 사장으로 혼자 열심히 일하잖아요. 지분 사장의 장점이 뭐예요? 초기 투자 비용이 그만큼 조금 덜해서 리스크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단점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나눠먹는 게 단점 아닌가요? 저는 욕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단점이라 생각 안 합니다. 제 목표가 이제 100% 지분을 갖는 게 제 목표입니다. 방금 전에 욕심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목표는 있어야 되니까. 상 닦을 필요 없이 한 번에 다 버리면 끝나네요. 네 맞아요. 이게 끝났지. 엄청 편하네요. 호일값이 더 비싸다 보니까 하늘에 호일값만 한 40만 원 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거 정리한 시간 주니까 인건비 줄어들어서 돈 아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70% 지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은 여기 아예 일하러 안 오세요? 오픈 때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장님 엄청 좋으시겠네요? 아 근데 또 외적으로 좀 많이 도움 주시기 때문에 현장 일은 제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좀 억울하진 않으세요? 저도 나중에 그렇게 할 거라서. 혹시 그게 같이 일하는 저 친구분인가요? 일단은 제 친구인 것 같습니다. 가게 차린 창업비 얼마나 들었어요? 보증금 하고 권리금 포함해서 한 1억 6, 7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7대 3으로 하신 거네요? 그럼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 건데요? 1월달 기준 한 6,8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6천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30% 가져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 인건비까지 해서 한 7,800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직장 다닐 때는 얼마 벌었어요? 한 200 조금 벌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한 만큼 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손님 있으세요? 며칠 전에 술이 엄청 돼가지고 오셨거든요. 술을 갖고 왔더니 고기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여성분이 땡고기를 막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드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러면서 한 개 다 먹더라고요. 말 지어내면 안 돼요. 진짜 CCTV로 찍혀 있습니다. 막 생고기를 드신다니까요. 고기에 양념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소금구이였습니다. 진짜 생고기 그냥 다리살 그대로 드셨습니다. 사장님 친구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부산 아닌가 지금 직원분들 생각하지 않아요?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액면가가 비슷해서 어설프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만 더 반말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단골 손님인가요? 아니 처음 보는 손님입니다. 그냥 조용히 굽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많이 걸어서 손님들이랑 대화하는 게 또 나누더라고요. 이게 단골 손님 만드는 노하우 아닌가요? 불편해하시는 손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님 봐가면서 하고 있어요. 대학교 20살 때 OT 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럼 그때 이렇게 사장님 밑에서 일할 줄은 생각해보셨어요? 솔직히 여기 일하기 전에 한 3개월 됐거든요. 그때도 몰랐습니다. 사장님처럼 젊으신데 그 지분 사장으로 하시는 전국에 계신 지분 사장님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00% 인수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목표가 100% 인수하는 건가요? 네 일단 1차 목표는 100% 인수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2차 목표는 친구 지분 사장 만드는 건가요? 제가 70% 갖고 친구가 30% 그럼 이제 저는 대외적인 활동을 하겠죠. 70% 사장님처럼요? 네네 맞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보면 롤모델이신 거네요? 군대 전역하고 23살 때부터 그 사장님 밑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처음 일 배울 때부터 롤모델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 6년째 보고 있습니다. 블로그 보고 왔어요. 아.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닭구이 많이 먹어본 적 있으세요? 아 많이는 없어요. 그게 좀 신기해서 먹어보려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웨이팅이 많네요. 네, 이 시간쯤 되면 항상 웨이팅이 있어요. 언제까지 장사하실 거예요? 몸이 되는 한 끝까지 합니다. 친구랑요? 친구가 도망가지 않는 한 계속 같이 할 것 같습니다.